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약범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펫 보험이 나오면 네. 된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펫 보험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네. 몇 년 전만 해도 펫 보험사가 딱 세 개밖에 없었어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이었는데 사실은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명목만 유지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펫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한 10개 정도 펫 보험 상품이 출시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질 정도면 실제로 펫보험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의미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이게 연간 시장이 한 1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이게 150억 원 규모까지 15배 커졌습니다. 네. 엄청난 성장인데 근데 이렇게 커졌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네. 나왔던 게 선진국은 뭐 펫보험 가입률이 10% 20% 되는데 우리는 0.1%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근데 시장이 커졌지만 아직도 0.4% 수준에 그치고 있고 1등 회사가 시장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펫보험 회사들이 펫보험 상품 많이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8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회사가 메리츠화재의 펫포민트잖아요. 맞습니다. 저 최근에 펫포민트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가 기사로 된 거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 펫포민트가 출시 3주년을 맞이해서 분석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제일 궁금한 건 얼마나 가입을 하셨는지. 네. 네. 2018년 10월에 이제 반려견 보험을 출시를 하고 네. 2019년 4월에 반려묘 보험을 출시했는데 반려견은 4만여 마리, 반려묘는 5천여 마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지급된 보험 금액은 얼마나 될까? 네. 지급 순위가 공개가 됐는데 네. 1위가 슬개골 탈교 관련이었어요. 역시나 17억 8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슬개골 탈구라는 게 워낙에 옛날에 모럴 해저드가 많았어요. 진단을 받고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고 청구하고 그래서 슬개골 탈구 보장이 안 되는 보험도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펫포민트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가입 후 1년 뒤부터 청구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슬개골 탈구 관련된 지급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형견을 실내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바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개골 탈구가 가장 많은데 사실은 건당 금액이 커서 그렇지 그쵸. 지급 건수로는 또 다른 게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슬개골 탈구가 이제 건당 지급액이 비싸서 실제 지급 건수 자체는 5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장염이 1위, 외이도염이 2위, 구토가 3위, 피부염이 4위.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이나 피부병으로 펫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건수 자체는요. 저희가 펫보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실손보험이에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또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펫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이 네. 공보험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위클립에서도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특정이 돼야 되니까 동물 등록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에게 동물 등록을 하자마자 동물병원에 가든 가지 않든 동물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셔야 내라. 됩니다 하면은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 건강보험료도 내기 싫은데 무슨 동물 건강보험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우리 사람 같은 형태의 동물 건강보험은 사실은 도입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반려동물 진료보험법 제정안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보험법 제정안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법인데요. 공보험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논의를 시작이 됐는데 논의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사보험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보자. 근데 사보험도 보험회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보험 상품 중에서 반려동물의 기초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들의 보험료를 일부를 나라가 지원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돼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예방접종, 구충,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같은 거를 보장하는 보험료를 나라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 일부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호자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데 네. 이제 세금을 써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건강검진
검진, 그다음에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을 하면 나중에 큰 병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의 세금을 투입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큰 의료비 자체를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적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예방의학을 네.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저소득층,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체 보호자들이 펫보험만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 수의사회 입장은 어떤가요? 수의사회는 일단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왜냐면은 조정원 의원님이 법을 그냥 발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어요. 수의사회도 직접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한수의사회 입장은 반려동물의 기초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왜냐면 소유자의 부담도 줄어들고 이게 반려동물의 전체적인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네. 문제이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려동물 네. 기르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잘 될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일단은 좋은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반려인들이 노력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은 왜 마음에도 안 드는데 세금을 써서 보험료까지 내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 네. 반려인들은 오늘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 네.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더 이상 반려동물에게 거부 반응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네.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클리벳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